네, 안녕하십니까. 국정본부입니다. 아, 요즘 그 이성균 씨, 마약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많죠. 이성균 씨가 참 이게 마약을 했다. 지금 이제 뭐, 와이프도 이제 전해진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신문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참 보니까 이제 남면이시도 남면이시고, 이성균은 좀 약간 봤을 때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많네요. 예, 뭐 남면이의 뭐 전청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뭐, 아, 정말 의외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쇼킹하다. 아,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남이 어떤 사생활이 조금 들켰는데, 그 들킨 사생활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생활이었다면, 이성균 씨의 마약은 뭐냐면, 그냥 실망감입니다. 예, 실망감. 그러니까 남현이가 전 총조하고 뭐 사기 결혼을 할 뻔하고, 또는 누구 말 맞다나, 뭐 구의원, 김민석이 구의원 말 맞다나, 뭐 공모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실망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인생사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참 다양하네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인 거고, 이성균 씨의 마약은 정말 실망감이에요. 왜 실망감이야? 이성균 씨가 갖고 있는 그 공인으로서 이미지. 여기서 뭐 공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서 공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연결됐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유명해졌고 또 그만큼의 어떤 스타로서 베네핏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서 공직에 근무해서 공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공직이 돼서 공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직위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결국은 공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이성균 씨의 일 때문에 많은 지금 연예인들이라든지 영화배우,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무겁냐? 뭐 책임감 때문에 무겁냐?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죠. 왜 두렵? 이번 기회에 본 거예요. 자기들의 포지션이 어떤 거를. 특히나 이제 뭔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뭐 전현무라든지 박나래네, 뭐 서장훈이네, 성시경이네,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뭔가 지금 어쨌든 누군가를 훈계하고, 또는 누군가한테 뭔가 그래도 본인이 이 위치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웃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깜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뭐, 아, 제가 저기 방송 나오는 것마저 역겨워. 아, 제가 왜 저기 나와? 내가 왜 제 얘기하는 걸 듣고 웃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럼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 지금까지 저게 왜 여기서 나와? 이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훈 씨가 누구 막 훈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무당 이렇게 막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이제 공인이 아니라면. 그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지금 이제 가져갔던 게 이성균 씨인데, 왜 그러냐? 이성균 씨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냥 무명의 영화 배우였죠. 그때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이 없죠. 왜? 본인이 뭔가 받은 것도 없고 본인을 공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어떤 공인이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은 나의 아저씨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약간 코믹스러운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째째한 로맨스라든지 또는 뭐 내 안의 모든 것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처음 초창기에 또 이제 약간 좀 순수한 이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얀 거탑 여기서 이제 뭔가 바른 소리하고 그리고 뭐 뭔가 좀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좀 애델파하는 사람의 어떤 그 내과 의사 그게 이제 이성균 씨의 어떤 모습이었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코미디가 됐든 아니면 뭐 멜로물이 됐든 또 하얀 거탑 같은 그런 어떤 뭐 의학 드라마인가요? 뭐 이런 것이 됐든 간에 병원 드라마 이런 것이 됐든 간에 이성균의 이미지는 나의 아저씨 전까지는 상당히 그냥 선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도시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바른 소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그렇게 뭐 들어볼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다가 나의 아저씨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그 사람 얘기는 선생님 같은 의미가 된 거예요. 누굴 가르치는 이미지 정말 의지해볼 만한 이 사회에서 그래도 저 사람 얘기를 한번 내가 의지해보고 싶다 저 사람 얘기는 내가 믿고 들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떤 충고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 드라마의 위력이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 영화 그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 그걸 애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보다 좀 많은 사람들도 그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아이유의 입장이 돼서 여성들도 많이 그 이성균 씨의 그 조언, 그 드라마 속의 조언이죠. 그걸 본인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들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거기 회사 상사로서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조언들을 우리가 이제 그 미생에 나오는 그 어떤 주인공들만큼이나 미생에 나오는 그 상사 있잖아요. 그런 주인공만큼이나 이성균 씨가 그 어떤 뭐 회사의 부장으로서 또는 뭐 임원으로서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일반 직장인 특히나 이제 직장 초년생들이 많이 듣고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참 이성균 씨의 이번 어떤 그 마약 사건을 보면서 저도 사실 좀 많은 측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뭔가의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 그러니까 뭔가 이 산의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기가 쉽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공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떤 기업에서는 그래도 그게 좀 나아요. 기업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공인이라는 것이 100% 느낌은 아니지. 왜냐면 어차피 월급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자기가 소득을 위해서 회사에 온 거고 또 이제 뭐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주주의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또 중차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임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주의 가치 실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공인으로서의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데 이제 이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남을 계도하는 드라마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연예인들은 정말 처신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성균 씨의 어떤 포지셔닝은 그 일본 신화 식당에 나오는 그 카오루, 그 사람이 아마 고바야시 카오루일 거예요. 고바야시 카오루라고 이제 51년생인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마였거든요. 아마 신화 식당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밤 10시, 9시 반 여기 와서 이 영상 찍을 때 항상 그 마음으로 찍거든요. 내가 이제 심야 식당을 이제 연다. 이 밤 중에 정기적으로 이 시간에 항상 내 영상을 듣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대신 심야 식당에 나오는 고바야시 카오루처럼 특별히 준비된 재료 안에서 메뉴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음식을 내달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료 안에서 만들어주겠다. 이게 신화식당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신화식당의 주제 안에서 가장 핵심은 도시 소시민들의 어떤 그 애환을 그 고바야시 카오루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한마디씩 해준단 말이야. 뭐가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위로해줄 사람은 위로해주고 또
그런 애환이 있으면 그 부분의 원인도 좀 얘기해 주고, 근데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두 마디씩을 던지는 그 고바야시 카오루의 어떤 모습이 사실은 나의 아저씨의 이성균이었어요. 예, 나의 아저씨 이성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자들의 어떤 애환, 그 회사가 됐든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연극 배우든 뭐든 이 사회에서 이 도시 이 일본이나 한국 사회에서 특히 도시 동경이라는, 일본은 동경으로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서울로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무게를 그래도 한두 벽돌 정도는 좀 이렇게 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고바야시 카오루나, 심야시대의 고바야시 카오루나 나의 아저씨의 이성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바야시 카오루가 이제 마음먹었던 얘기는 없으니까 정말 천만 다행인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지만, 아, 이성균 씨가 이제 요번에 그 마약 사건은,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미지라는 것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인은 자기의 이미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미지에 책임을 지지 않고 너무 효율성 위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개인의 어떤, 아, 난 개인의 그냥 이성균이야, 난 영화배우 이성균일지, 나도 이건 직업의 하나야, 나도 즐길 권리가 있어, 나도 그냥 내가 돈 벌어서 즐기는 거지 왜 남을 그렇게 의식해야 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템프로 가서 이제 뭐 돈 뭐 하룻밤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까지 가고 그런다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마약도 하고 했을 텐데, 전 뭐 술은 마실 수 있고 했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어떤 안 좋은 원인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 이성균 씨의 어떤, 이성균 씨가 맡았던 그 드라마의 색깔과는 좀 너무나 안 맞으니까 본인이 좀 자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한테도 그게 책임감이 무겁겠지만 그걸 자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마약이라는 것은 공급책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우리가 뭐 나무 넝쿨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처럼 고구마 넝쿨, 뭐 고구마 줄기처럼 이게 딸려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수사를 누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걸리지 않더라도 남이 이렇게 걸리면 그 공급책이 다 불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공급을 했고 어느 업소에 공급을 했고 이런 것이 다 불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누구랑 개인으로 몰래 사귀는 게 아니잖아. 막 예를 들면 이성균 씨가 차라리 예를 들면 뭐 누군가 뭐 외도를 했다든지, 뭐 이것도 물론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남녀간의 사랑 문제는 감정이 터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말릴 수가 없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서로 좋다는데 뭐 이혼하고 만나야지. 그거 가지고는, 그것까지 문제를 삼을 정도 한국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마약은 어쨌든 어민이 불법이고, 마약은 어민이 불법이에요. 사랑은 불법이 아닌데 마약은 불법이란 말이야. 그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이번에 마약을 손을 대서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 그 뉴스페이퍼라든지 방송에 본인의 이름이 검명이 되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힘이라는 것도 어쨌든 공익적인 이유로 이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조금 이게 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제 스스로 어떤 그 뭐 몸가짐도 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성균 씨가 본인이 이제 그런 아주 그냥 멋있는 정말 선생님 같은 그루, 우리가 그루라 그러잖아요. 그루. 그러니까 그건 그루, 인생의 그루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선생님 같은 사부님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를 망가뜨릴 권리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프랑스와 사강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아, 공인에겐 그게 예외가 아니겠느냐. 특히나 이성균 씨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공감했던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와 사강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그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롯이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좀 이성균 씨 마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